한국인터넷진흥원이 종이 처방전 전자화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부터 전국 확산을 꾀하고자 2019년 종이 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시범 사업을 이달 15일부터 내달 3일까지 공모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종이 처방전 전자화 서비스는 종이 처방전 이용에 따른 종이 사용 절감부터 약국의 처방전 보관 문제를 해결, 국민 편의 향상 등을 위해 기존 병의원 종이 처방전을 전자 처방전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종이 처방전은 연간 약 5억 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이 처방전 전자화 추진을 위해 대한약사회와 협약을 맺고 지난 2017년과 2018년 종이 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7년에는 대형병원 및 약국 50%에 전자화 서비스를 시범 적용했습니다. 지난해는 동네의원급 47%, 약국 80%에 전자처방전 발급 처리를 위한 시범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올해는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확산하고자 하는 의료 관련 사업자 및 전국 병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종이처방전 전자화 서비스 확산 시범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1개 이상의 과제를 선정해 총 2억 원을 상호 출자 방식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공모 세부 사항은 오는 21일 개최되는 사업 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계약 시스템 누리집 지원 공고 게시판과 입찰 공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